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리눅스에서 여러분들이 침해 사고 분석이나 관제 업무를 할때이 CPU나 메모리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디도스 공격을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특정한 범죄자가 이 시스템에 침투를 해서 이 백도어나 그런 것들을 실행을 했을 때 어디에서 자원을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여러분들 똑같이 CPU 정보나 그 프로세스 정보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 관리자라고 있죠. 저와 같이 이런 작업 관리자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GUI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메모리나 프로세스, 그 다음에 그 메모리나 CPU 정보들, 그 다음 각각에 대해서 디스크 정보들, 그 다음에 각각의 프로세스나 시적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뭐 GUI 이렇게 하는 그런 도구들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리눅스에서는 이제 콘솔 환경으로 탑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확인을 하곤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오픈소스 도구들이 나오면서 GUI로 또 성능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탑이라는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이렇게 CPU 정보나 그다음 메모리 정보들, 그다음에 어떤 프로세스 정보들이 어떤 자원들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세스의 사용자 어떤 그 PID 값하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누구로 권한이 되어 있는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이제 CPU 사용률이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정보들 전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전체에서 또몇 퍼센트 정도 얘가 차지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해서 특정한 프로세스들이 백도어로 동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백도어가 이쪽 프로세스에서 이제 동작하는 것이 보이겠죠. 그것이 동작할 때마다 또 이제 우선순위가 앞쪽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이 그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능적으로 좀그 제한보다는 좀 보기가 불편해요. 물론 여기에서 H라고 명령을 내리면 헬프 명령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H가 나오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컬러하고 관련된 것들이 대문자 Z예요. 그다음 볼드가 B이고요. 그다음 서머리 메모리에 대한 서머리 태스크 메모리 정보들이 이제 대문자 E입니다. 아니면 이제 소문자 E 뭐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건데, 한번 몇 가지 사용해 보면은 컨트롤 Z인데 그 쉬프트 Z죠. 대문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쉬프트 Z로 하시면은 이렇게 좀 일부 컬러 화면으로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데 이게 컬러라고 하시기엔 좀 그렇죠. 두 가지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드로 하면은 또 이제 볼드 관련된 것들이 있고, 아까 마이너 그 쉬프트 E 옵션, 쉬프트 E 대문자로 하면은 또 서머리 정보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또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이제 분석할 때좀 불편해요. 여기를 이제 뭐 프로세스는 우선순위를 좀더더 다르게 보고 싶고, 특정한 프로세스들이 어떤 것들을 좀 소유자가 좀 보고 싶고 서치도 하고 싶은데, 이런 기능들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H에서 뭐 찾아보여도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많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기본적인 것들을 보통 실무에서 사용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HTOP이라는 그 도구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TOP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apt-get install HTOP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뭐 이게 찾아지지 않으면은 apt-get update를 해가지고 목록들을 최신 걸로 좀 업데이트를 하고 난 뒤에 해주시면 되는데, 웬만큼은 예,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HTOP을 설치를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2.2.02 뭐 이렇게 버전이 새로운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난 뒤에 HTOP이라고 명령어를 치시면은 이제 좀더 색깔들이 이렇게 보이겠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이제 뭐 CPU 정보들이 지금 현재 4코어죠. 예, 4코어로 지금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메모리 정보 같은 경우에도 3.57, 예,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라고 해가지고 한눈에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탑이라고 되어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CPU 그 사용률이나 그 정보로 우선순위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디도스 공격이나 그런 것들이 뜨면은 갑자기 휙 올라가요.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좀 뭔가 옵션들이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보이죠? 그래서 몇 개 옵션들을 보면은 FE 옵션은 지금 현재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컬러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보이는 거 몇 개들을 좀 세팅을 하고 싶을 때 그 세팅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으로 보시면은 어떤 것들은 가리고 싶고 또 어떤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디폴터도 이제 뭐 블랙 앤 화이트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할 것이냐는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컬러가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폴트가 최고 나온 거, 디폴트보다는 좀 요거 예 요것이 좀 더 낫죠. 브로큰 그레이 예 요것이 낫고요. 컬럼 정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뭐 추가를 한다거나 선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업으로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것들을 선정을 하고 있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SC를 누르면은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치라는 거 F3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특정한 이렇게 검색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관련된 것들이요. 뭐 넷데이터 하시면은 바로 이제 넷데이터에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아래 찍히죠. 넷데이터 찍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보안 프로젝트라고 하셔도 뭐 찍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뭐 검색이 되는 그런 도구라고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트리라고 있습니다. 이 트리라는 것은 이 프로세스의 이제 트리 구조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실행되는 것들을 뭐 트리 같은 거를 이렇게 그 어떤 어미 프로세스죠. 어미 프로세스의 그 아래에 그런 새끼 프로세스들이 돌아갈 때 한눈에 보인다면은 어떤 것들이 아래쪽에 특정한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백도어가 실행이 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의 트리 구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뭐 그래서 여기 보면은 F4키를 누르면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들을 볼 수 있겠죠. 저 화면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화면을 좀 줄이시면은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이 디렉토리에 이런 정보들 이런 프로세스들이 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하시면 HTTP가 지금 현재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행이 되면은 뭐 아파치 서버 아래 뭐 다른 것들이 동작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이겠죠. 그러면은 아파치 서버 아래 뭔가 쉘 스크립트 어떤 웹쉘 같은 것이 실행이 되면은 그 웹쉘 정보들이 이 트리 구조에 이제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소트라고 있습니다. F4키를 누르면은 이제 어떤 것들로 이제 소트가 될 것인지 그것들이 이제 선택이 되는데 자, F4키가 아니고 F6키죠. F4키인가요? 예, 소트가 되는 것들이 이제 F6이죠. F6. F6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소트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헷갈렸는데 F6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어떤 걸로 이제 소팅을 할 것이냐 뭐 사용자 권하면 사용자 쪽으로 예,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스테이트면 스테이트로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소팅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아이디 정보나 이런 것들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 그 순서죠. 순서 정렬을 하게 되는 걸로 했을 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킬 명령어가 있습니다. 특정한 프로세스가 그냥 돌고 있는데 빠르게 요것들을 죽이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프로세스 PS 보통 이런 식으로 찾죠. 프로세스로 찾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PID 값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난 뒤에 우리가 킬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 아이디를 또 집어넣어서 이렇게 정지를 하곤 합니다. 요게 이제 이 콘솔로 하나씩 찾아가지고 수동을 할 때 그런 방식들이고요. 여기 같은 거는 이제 킬 명령어라고 있어요. 그 킬기 명령어가 있는데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만약 죽이고 싶다 그러면 요거 선택을 하고 난 뒤에 F9를 누르시면은 F9를 누른 다음에 샌드를 누르시면은 그 프로세스가 죽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한 번에 죽이고 싶다 그러면은 스페이스를 눌러 가지고 선택을 하고 난 뒤에 9를 눌러 가지고 이제 보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죽이면 안 되겠죠.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다가 정말로 긴급한 상황일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HTOP이라는 이런 콘솔형의 그런 사용자 이렇게 보여주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매우 좋은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성능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GUI 형태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제일 보기가 좋더라고요. 예, 다른 것보다는 다른 것들은 좀 더 뭐 비주얼하게 되게 좋은데 사실 불필요하게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게 좀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교육을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